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FX의 크리스탈. 자, 키스 앤 크라이 존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기 전에 너무 떨린다고 계속 뒤에서 그러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공연이 끝났는데 뭐 좀 홀가분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너무 아쉬워요. 의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서 엔딩도 제대로 못하고. 아, 그래요. 의자가 원래 어떤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나요? 가운데요. 가운데로. 네. 아, 근데 너무 긴장을 해서 의자가 저 끝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 동작을 제대로 연결을 못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여러분? 네. 예.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지금 일단 스케이팅 스킬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스파이럴을 하고 가다가 다리를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랬던 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원래 그 의자를 밀었던 그 위치가 잘못돼서 원래 하려던 스파이럴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였고요. 그렇다면 혹시 네. 의자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는지요? 지금 여기서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아까 의자를 잡고 스파이럴 하는 자세, 예, 보셨죠? 지금 의자를 안 잡고, 자, 의자를 안 잡고, 자, 의자를 안 잡고, 예, 키스 앤 크라이 점수는 8.2입니다. 8.2! 와! 저 정말 너무 놀랐고요. 이제 저도 선수다 보니까 긴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예. 이제 탱고라는 음악이 표현하기 정말 힘든 프로그램인데 야. 너무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이제 딱 보기에 신체 조건이 딱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에 너무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나 선수 대회를 한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행하면서 할게요. 네, 네. 예. 네, 키스 앤 크라이의 점수는 8.0입니다. 8.0! 예. FX? Yes. I love your music. I've seen your videos. You're amazing. Thank you. You have really beautiful movement. How long have you been skating for? 2 months, almost. That's amazing. Thank you. You're a very, very brave girl. Thank you. Kiss and cry, 점수는? 아, kiss and cry, 점수는? 8.4입니다. Wow. Thank you so much. 4. 오, 대단합니다. 아, 저도 진짜 깜짝 놀랐고요. 사실 처음에 의자가 있을 때는 야, 의자 저거 트렌드 지난 건데 예전에 하던 건데 정말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의자를 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쉐린 본 선수가 이제 의자를 이용해서 아이스쇼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좀 멋있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아, 그게 독창적인 게 아니네요. 점수 많이 줬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키스 앤 크라이 점수는 8.8입니다. 8.8! 감사합니다. 와, 심사위원 최종 점수는요? 33.4!